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로 채집 영상입니다. 근데 여름이 다가와서 수액 채집을 할 거예요. 도끼 채집이 아닌 수액 채집,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어려운 수액 채집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채집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보러 가시죠. 고! 자, 채집하러 왔는데요. 바로 올라가서 생생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 헤드 랜턴을 착용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되게 암흑인데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맹꽁이 소린가? 엄청 크게 들리죠. 여기 개미는 있네. 오, 아, 여러분 바로 오자마자 지금 여기 넓적사슴벌레가 있어요. 여기 넓적사슴벌레가 있었고 한 마리 떨어졌어. 이게 방금 애사슴벌레 수컷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여기다, 여기. 와. 자, 여기 애사슴벌레랑 지금 넓적사슴벌레가 있습니다. 오. 자. 이 친구는 올해 태어난 건가? 노충이라 안 나, 여기다? 이나무는 없어. 수액이 있긴 있어? 아니. 소나무. 소나무. 자. 오, 여기 수액 엄청 많아. 수액은 많지만 개체가 없네. 오, 그러게. 오, 이게 뭐야. 와, 수액 진짜 많다. 근데 개체 다 어디 갔어? 다 숨어버렸네. 형의 저주가 여섯 마리로. 많이 나오면 나무가 떨어져. 아, 그래? 갑시다. 와, 수액은 진짜 많이 터진다 여기. 여러분 이게 바로 사슴벌레 수액입니다. 이게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들이 이 수액을 먹고 여름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는 이런 참나무 낙엽을 치우시거나 이런 수액들을 찾아서 먹고 있는 사슴벌레들을 채집하면 됩니다. 안 빠져? 야, 뺐어. 오, 애사 수컷이네. 이거 풀어주자. 풀어주자. 여기 사이도 있네. 여기도 많네. 오, 여기 사이에 많았었네. 근데 풀어주자. 이 친구는 먼저 잡아놓을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조금 풀어줘야 해. 오! 와, 여기 많다. 오! 대박! 오! 오, 대박! 단신데? 그럼 잡아서 눕시다. 아, 방금 페어링하고 있어가지고. 와, 여러분 진짜 많아요. 이 나무가 사슴벌레가 열리는 나무네요. 암컷 사이즈 좋다. 와, 진짜 암컷 사이즈 좋네. 저기 위에도 있다.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어디 어디야? 떨어져. 야, 야. 떨어졌어.
있어. 잡았어. 아! 아, 손에서 놀고 있어. 아, 떨어졌어. 우리 왔지? 와, 근데 바퀴벌레도 많아. 여기가. 벌레들 아주 크지. 어, 뭐가 또 떨어졌어. 어, 사슴벌레 떨어졌어. 가만히 있었는데 사슴벌레가 떨어졌어. 잡았어? 와, 진짜 많네. 떨어지는데? 그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바퀴벌레 날아다니잖아. 진짜 여기 많네. 와, 근데 이게 확실히. 동사이 여기가 진짜 느낌 많네. 여기가 이게 이 수액이 왠지 애들이 냄새 맡고 많이 오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굵고 수액이 많이 흐르는 나무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오, 대박. 자, 지금 중간 점검 하는데, 지금 오자마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사슴벌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잡았어요. 와, 진짜 크죠? 뭐 엄마, 아빠, 아들 다 모였네요, 여기. 채집은 더 해볼게요.